전원주택을 분양해 준다고 속여 계약금만 10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경찰은 분양 과정에 기획부동산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전원주택단지 시행사 전 대표 60살 최모 씨는 분양 계약자들이 낸 계약금 가운데 10억 원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. 자금난으로 주택단지 공사는 전면 중단됐고 공사 부지는 1년 가까이 황폐하게 남아 있습니다. 최 씨는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8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. 검찰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횡령액이 큰 데다 돈을 개인의 영리를 위해 사용했고 분양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돈을 투자한 분양자들은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. 결국 채권 보전을 위해 시행사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그 아무런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숨겨놓은 재산을 좀 찾아서 피해 회복을 하는데 앞으로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. 경찰은 분양 과정에서 또 다른 시행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3명도 중간에 돈을 가로채려 했다는 정황을 입수해 기획부동산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